안녕하세요. 오늘도 144번째 일기를 끝마쳤습니다. 오늘 일기장은 이렇게 스누피 스티커로 꾸며봤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그나저나 오늘 쓴 내용을 살펴보면요. 요즘 드는 저의 감정들? 그런 거에 대해서 썼어요. 왜냐면 며칠 전부터 슬럼프가 오려고 드릉드릉 시동을 걸더니 결국에는 올 것이 온것 같아요. 2022년의 첫 번째 슬럼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온첫 번째 슬럼프고, 그전에도 아주 자주 왔었죠. 그런데 올해는 1월 달이 지나기도 전에 왔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드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봤어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교정을 받으면서 저에게 필요한 표현들은 좀 외워두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라고 썼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썼냐면, 뭐, 그거 알아? 내가 언어 공부하는 동안 내 감정이 오락가락해. 이렇게 썼어요. 진짜 감정이 요동을 친다. 그리고 내가 되게 무디 퍼슨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썼거든요.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 어쩔 때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까지 일기를 지속하고 영어 공부를 지속하고 있는 내 자신이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하다가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내 발음이 꽤 괜찮네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슬럼프에 빠지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난 여태까지 지금 뭘한 거지? 딴 사람들은 저렇게 몇년 만에 잘하는데? 몇 개월 만에? 하여튼, 특정 기간 안에 되게 잘하는데? 나는 지금 이제 2년째 다 돼가나? 3년째 되나? 근데 난 지금까지 뭘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되게 느린 학습자인가? 되게 배우는 게 느린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아니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 아직도 왜 이렇게 모르는 표현이 많아. 뭐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막혀. 이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그냥 그럭저럭 원어민들이 내 발음을 알아듣긴 하니까 만족하다가도 어쩔 때는 이 한국인 액센트가 살아 있으니까 그런 액센트며 프로넌시에이션, 발음이며 다 고치고 싶고 좀더 원어민에 가깝게 그렇게 고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땐 모든 것이 불만스럽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이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그러니까는 내가 이 생각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이 감정들은 사라질 거고 사라질 거라는 건 알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 감정들이 사라질 감정이라는 거는 알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실제로 내 자신이 되게 한심하다고 느끼면 거기서 이제 이 언어 공부를 멈춰버릴 거잖아요. 근데 그냥 아또 이런 때가 왔구나 또 불평하고 스스로에게 불만 을 갖는 시기가 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하다 보면 이게 시기가 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잠깐 쉬다 보면 다시 내가 진정을 하고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아니 이런 감정이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이런 감정을 한번 잘 이겨내고 나면, 그러면은 다시는 이런 감정을 안 만나면, 안 겪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반복적으로 겪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썼어요. 나만 그런가? 이랬어요. 아, 물론 저만 그런 거 아닌 건 아는데, 이 표현을 오랜만에 써보고 싶었어요. Is it just me? 하면서, 나만 그런가? 이렇게. 아니면은, 나만 그랬었나? 이렇게 하면, was it just me? 이런 식으로 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래? 이런 표현.
아마도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좌절을 자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쓰고. 어쨌든, 내가 지금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고,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별로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너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썼고,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결과와 그리고 성공만을 보여주니까 아마 너만 이렇게 좌절감이랑 이렇게 struggling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 나도 있어. 나도 그래. 여기 나도 있어. 그리고 너만 그런 거 아니야라고 했고요. These feelings pass you away. 이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감정들은 곧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난 이제부터 잠깐 쇼트 브레이크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즐기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못 봤던 밀린 한국 드라마 볼 거야. 만약에 너가 슬럼프에 빠지면 그렇게 쉬는 동안 뭐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원래는 영어 일기 쓰고 나면 이건 아웃풋이니까 따로 인풋 활동을 해줘야 발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만 쓴다고 영어가 발전하는 게 아니니까 뭐 원서를 읽는다든지 뭐 미드를 본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인풋 활동을 조금이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금 만사가 귀찮고 영어가 싫은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영상 올리고 있는 이 일기 쓰는 거랑 그리고 미션 요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당분간. 근데 이번 슬럼프는 그렇게 오래 갈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세게 오지 않았고 딱 느낌이 한 일주일 잘 쉬어주면 한 3, 4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이렇게 잘 마음을 다독여주면 갈것 같더라고요. 이게 세게 올 때랑 이렇게 약하게 올때 이게 느낌이 달라요. 저번에는 정말 세게 왔었거든요. 이런 감정이. 영어 공부, 영어를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막 쳐다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잘 쉬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일기는 좀 알고 싶은 표현들이 많아서 전화 영어를 하면서 교정을 받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은 제가 일기를 쓰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일기를 쓰기 심심하시다 싶으면 같이 영상과 함께 일기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안녕.